김민희 부 함께 쇼핑 중 포착. 홍상수 김민희 비밀이 서서히 드러난다. 결별 애노 홍상수 김민희 쇼핑 중 포착. 김민희 부 함께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커플의 일상이 포착됐다. 24일 한 매체는 지난 16일 경기도 하남시의 한복합 쇼핑몰에서 포착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 속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복합 쇼핑몰에서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카트를 끄는 김민희의 아버지가 함께 있어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김민희의 부모님은 하남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해 3월 밤에 해변에서 혼자 기자 간담회에서 연인이자 불륜 관계를 공식 인정했다. 당시 홍상수 감독은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다.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 그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이야기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적인 일이다. 다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기에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리에 나오기까지 고민이 많았다. 생활하는 것에도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 외국에서도 영화제나 시사회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는 것도 이상해서 나왔다. 개인적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민희 역시 홍상수 감독과의 관계를 인정하며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다.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다. 나에게 놓인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국내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다. 해외 영화제에 참석하거나 국내외에서 영화를 작업하면서 만남을 이어왔다. 두 사람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 그 후 클레어의 카메라에 이어 다섯 번째 작품 플립들까지 촬영을 마쳤다. 현재 홍상수 감독은 아내 A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6년 11월 A씨에게 협의 이혼을 제안했으나 조정이 결렬되면서 결국 그해 1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23일 이혼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 직후 법정을 빠져나가던 홍상수의 변호인은 김민희와 결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